지난주에 한 교우께서 제게 질문하시기를 목사님네는 할로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할로윈을 물으시나요? 할로윈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팠다는 겁니다. 할로윈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할로윈 대신 즐길 수 있도록 홀리윈 데이, 할렐루야 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일종의 대체제로 놀이 행사를 하지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대신 학교나 다른 곳에서 하는 할로윈 퍼레이드, 추리고 추릿, 이 사탕 받고 하는 거는 하지 않기를 이제 바라지요. 그 할로윈 기원 자체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가서 놀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사탕도 받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부모와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떤 이들은 비기독교적인 유래를 가진 좋지 않은 문화이니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건 그냥 놀이니 뭐 보낸다고 무슨 뭐 문제가 되냐 하는 입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 의견이 갈리니까 아이들을 어쨌든 설득시켜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게 또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서 아주 혼이 났다는 겁니다. 목사님 집은 어떻게 하는지 듣고 좀 참고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설교 말미에 드리겠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 까버리면 뭐 장사가 되겠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된 적용도 될수 있을 듯 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주 동안 팔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잠시 쉬면서 이 할로윈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은 이미 할로윈 갈 나이도 지났고 별 관심이 없는 소재네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원리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당장 뭐 제사 지내는 가족 친지의 집에 제사에 가야 하는가, 혹은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괜찮은가, 무슨 일이 있으면 고사부터 지내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것이 괜찮은가, 또뭐 술을 비롯해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진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기독교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어느 기사를 보니까 불교도인 남편과 개신교도인 아내가 제사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조정을 해줬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할로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죄가 되는 것이냐, 죄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지요. 할로윈을 터부시 하는 이유는 그 기원 때문입니다. 할로윈에는 크게 두 개의 기원이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의 영국 아일랜드 지방에 살던 고대 켈틱족이 새해가 되면 농사를 망치는 잡귀를 쫓아내는 의식으로 무서운 분장을 하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다니면서 이제 그 소란을 피우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와서 요즘도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퍼레이드에 옷을 입고 무서운 복장을 하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주고 달라 그러고 안 주면 계란도 던지고 뭐막 낙서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요즘은 뭐 거의 낙서하는 애들은 잘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집도 계란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유리에 계란이 해서 닦아낸
하곤 했었는데, 또 하나의 유래는 중세 캐톨릭 교회가 모든 성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 흔히 만성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All Hallows Day라고 해서 그 이름에서 할로윈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만성절이 이 켈틱족의 축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전통과 결합해서 오늘날 할로윈이 됐다는 것이죠. 그 기원 자체가 대단히 비기독교적이고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또 최근에는 악마 숭배자들이 이 할로윈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뭐 제정해서 지킨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더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이 할로윈과 유사한 어떤 행사를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할로윈은 아일랜드인들의 전통 문화였다가 이제는 뭐 서구에는 거의 없는 나라가 없는 그 놀이 문화가 돼버렸지요. 유사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올림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 역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원전 7세기경 그리스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축제에서 모여서 운동하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입니다. 이것이 우상들에 대한 제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원 후 4세기경에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이 고대 올림픽 경기를 게임을 금지시킵니다. 그 기원이 이런 그리스 이방 우상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에 현대 올림픽이 부활한 후에도 그러나 이런 고대 올림픽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성화봉송 같은 것인데요. 이 사진에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여신들의 모습을 한 이 배우들이 둘러선 가운데 이 성화를 그리스에서 불을 붙여 올림픽까지 들고 오는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준 그 신화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림픽의 여러 요소에 고대 그리스 제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부터 올림픽의 공식 참가로 지정된 이 노래 가사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멸하는 고대의 영혼, 순결의 아버지요, 아름다움, 위대함, 진리 속에 계신 자요, 이곳에 내려와 모습을 드러내어 성화와 같이 빛나소서. 이제 이 성전을 향하여 서두르라 순례자들이여, 모든 나라의 불멸하는 고대의 영혼이요. 이 노래 가사에도 벌써 비기독교적인 요소들, 마치 모든 민족들에게 있는 범신론적 어떤 대상, 초월적인 대상을 부르는 듯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한때 그 교회 내에서도 이 기독교인이 올림픽에 참여하거나 응원을 하고 즐기는 것이 참 옳지 않다고 하는 그 논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기원을 가진 이 행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혹은 즐기고 응원해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김연아를 응원하고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따기를 막 열렬히 응원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또 이 미국의 여러 다른 민족들이 와 살아갑니다만 다 공통점은 비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 민족의 형성부터 여호와 신앙 위에 선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을 공기를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이 문화 속에서 둘러싸인 채 그것을 접하며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에서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민족마다 다 고유한 문화, 전통, 종교, 역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의 이 한인들의 세계관, 정서, 이 문화적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교적 불교의 영향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심코 쓰고 있는 많은 용어들 중에 심지어 기독교의 용어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중에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사전이라는 이 사전을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사전에 보면 교회의 정의가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예불하고 법문을 듣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인 줄로만 알았어요. 성경이 한국말로 처음에 번역될 때 기독교의 이 코이노니아 모임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모임을 설명할 만한 가장 가까운 용어가 이 불교에 있는 공동체 모임이었기 때문에 불교의 용어인 교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쓰기 시작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다 교회, 기독교의 용어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성당이라는 단어도 법당 혹은 불당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장로, 우리 장로님들을 부를 때 당연히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는 용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로라는 단어는 선종에서 주지스님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율종에서는 종파의 주관자를, 화엄종에서는 퇴임한 고승을 가리키는 용어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 기독교의 용어인 줄로 아는 거예요. 전도는 깨달은 법도를 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원래는 그걸 우리 기독교가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 외에도 말세, 불가사의, 세계, 인심, 인식, 우연, 인연, 자유, 점심. 점심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갈까? 옛날에는 아침, 저녁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은 원래 참이었어요. 점심 역시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직업, 종자, 지식, 차별, 출세, 평등, 허공, 도로아미타불, 이판사판, 아수라장, 야단법석 등등등. 뭐 뒤로 갈수록 점점 불교적 색채가 강해지긴 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인용할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일부만 뺀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용어들 중에 불교의 언어가 이토록 많다는 거예요. 말은, 언어는 그 말이 나온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특정한 세계관,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 세계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를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온 한민족은 이런 불교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지 1600년입니다. 한국의 보물, 유물의 62%가 불교 유물이에요. 불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교, 무속의 영향을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못 끝내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 생활, 문화 속에 이방 종교의 영향, 흔적이 많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다 걷어내기로 작정을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몇 개나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지가 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지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만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차를 타고 두 시간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잖아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도 있는 이 아미시 공동체는 개신교의 재세례파 계통의 종교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온갖 이방적 요소,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적 요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미시 타운이라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농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자급자족하고 전기, 기계를 비롯한 일체의 현대 문명 혹은 비기독교적인 세속 문명을 거부한 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죠.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헌신, 수고, 희생도 나름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방금 읽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그 문맥의 뉘앙스는 다 이해하시겠죠.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던 이교적 상황, 이방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린도시는 아주 번성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죠. 그리스의 도시라는 말은 그 번화한 번성한 도시 곳곳에 그리스의 신전들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신화와 일상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삶이 곧 신화이고 삶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린도시에서는 이방신들에 대한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졌고 그리고 그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린도시 유적은 시장 유적이에요. 저기 지금 보이는 문이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 몰에 가서 만나는 스토어인 거예요. 저기서 고기도 팔고 양식도 팔고. 그런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면 10중 8구는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인 거예요. 요즘처럼 코스코에 가면 고기가 종류별로 쌓여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서민들은 고기 먹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었고 그들에게 고기는 신전을 거쳐 나오지 않은 고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나 동네 잔치라도 있어서 가면 그 잔치집에 나오는 고기도 10중 8구는 제사상에서 나오는 고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이방신을 섬긴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양심에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팁을 줍니다. 그 팁이 뭐냐?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참 바울의 실용주의적 사고가 잘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묻지 마라. 모르면 되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 먹어라 하는 기원이 여기에 있군요. 물으면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잖아. 모르고 먹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 그냥. 어차피 먹으면 배부르고 몸에 유익하고 뒤로 나가 배설되는 건 똑같은데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요즘 말로 하자면 고기의 DNA 구조가 바뀌냐 고기에 무슨 뭐 화학적 변화가 있냐 마음만 그냥 깨림직한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깨림직한 것은 본질을 본다면 26절에 말하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라. 주님이 너희들 먹고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건데 그걸 먹으면서 멀쩡한 고기를 이게 우상으로 우상 테이블에 한번 갔다 왔다고 무슨 세탁된 고기가 된 양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요령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고기도 10중 8구는 제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요령은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오늘부터 여러분 묻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늘 메뉴가 뭐예요? 묻지 마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궁금해요. 묻지 마세요. 목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거 물으면 아주 곤욕스러워요.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예, 묻지 마라. 묻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10중 8구는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일 텐데 물으면 너희 양심도 꾀림직하고 그리고 그 너희를 초대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대단한 뭐가 됩니까? 결례, 무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름 주인이 정성껏 고기를 사다가 막 바비큐를 해준다고 굽고 있는데 이 고기가 프라임이에요? 초이스예요? 저는 프라임 아니면 안 먹는데 그런 손님이 있으면 얼마나 무례한 손님입니까? 그 사람한테 결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아이고 우상의 제물을 고기는 못 먹는데 깨끗한 고기 없나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한테도 결례가 되고 무례가 되고 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고기 감사하게 먹어라. 그렇게 먹으면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에 의하면 할로윈이나 올림픽이나 불교에서 나온 용어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깨름직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랍고 위대한 자유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이 자유를, 자유가 엑셀레이를 하면 그 엑셀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브레이크가 뭡니까? 바로 절제 혹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이하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든지 먹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할로윈이 죄는 아니고 가도 괜찮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유익하지는 않다. 적용해보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배려하고 절제하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 그 말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않는 절제를 택해라 이 말이죠. 이때 이 양심은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요 너희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줄 잘 안다. 너희는 마음이 자유롭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너희 양심이 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양심을 배려하라는 말이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로운데 형제 자매의 양심이 불편하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려를 배우라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와 배려 혹은 자유와 절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할로윈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불교적, 유교적, 무속적 흔적을 가진 수많은 용어들 혹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터부시 될 이유가 없는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나왔든 무슨 돈 세탁도 아니고 고기 세탁이 됐든 말든 우리는 거기에 아무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고 사용할 줄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로윈 행사에 가서 한번
퍼레이드하는 그 아줌마들하고 아이들한테 말해보세요. 아, 이거는 기원이 마귀 쫓아내는 비기독교적인 전통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우린 여기 추운데 나와 있기도 싫은데 애들 때문에 지금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이거 그냥 놀러 나온 거예요. 사탕 받으러 나왔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미 마귀를 뭐 잡귀를 쫓아내고 말고 하는 그런 애초의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예요. 그냥 놀러 나온 거예요. 펀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죄냐 죄가 아니냐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라는 것이죠. 올림픽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올림픽 막 응원하면서 제우스님께 영광을 막 그러는 분들 혹시 계세요? 김연아가 막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역시 제우스님의 은혜로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린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이 뭐 잘 되고 응원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이미 그 본래 의미를 벗어난 지 오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무척 넓어집니다. 여기서 이미지 하나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급하게 그려서 좀 투박하긴 합니다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좀 단순화시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지요. 그 반대편에는 순수한 죄와 악이 있습니다. 살인과 사기와 거짓과 도적질과 온갖 불의, 착취와 억압이 거기는 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죄악이죠. 그 사이에는 회색 지대가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영역이 이 중간에 있는 회색 지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아미시처럼 스스로 가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회색 지대를 죄와 악이 장악합니다. 그 죄와 악의 영향력으로 회색 지대의 문화와 삶을 다 물들이게 돼요. 결국은 세상이 죄악의 세상으로 뒤덮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라는 이 좁은 이 게토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 세상의 문화 회색 지대 속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죄와 악이 자신들의 계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놀라운 기회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변혁시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 그 자체인 것이죠. 동시에 배려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배려 때문에 우리는 세속이 불편한 우리 곁에 있는 기독교인, 기독교적 가치가 어색한 교회 밖에 있는 비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예의를 갖추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는 복된 것이지만 곁에 있는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아닌가, 혹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무례와 독선으로 비치지는 않는가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유, 어느 정도의 배려가 적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정도입니다라고 여기서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선을 정해주는 본질이, 그 선의 기준이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본질을 31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그 비본질을 결정하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생각되면 가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는 게 맞겠다 하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상황과 사안마다 다 다르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성경 시대를 기준으로 하자면 유대인은 우리 같은
믿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믿는 이웃과 화평하며 지내고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덕, 계속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이웃의 유익. 이것을 구하는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다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자유와 배려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스스로 정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본질은 나의 유익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그 본질에 충실하면 놀라운 자유가, 또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절제가 거기는 있다는 것이죠. 내가 편하니 자유를 누리고 내가 불편하니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이는 형제를 배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이는 자유하는 이를 비난하지 않죠. 반면에 내가 편하자고 자유하는 이는 절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내가 편하자고 내가 불편하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이를 비난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 집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화 때부터 아이에게 그 의미를 잘 이해시켜서 스스로 절제하게 만들자라는 원칙을 아내와 세웠습니다. 평화는 원칙이 중요한 아이예요. 룰을 지키는 아이예요. 모든 룰의 제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해가 되면 그걸 지키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킨더 때 몇 번 퍼레이드를 하더니 엘리멘터리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 말을 이해를 하고 1학년 때부터 자기는 퍼레이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애들이 다 퍼레이드 하러 나갔는데 혼자 도서실에 가서 앉아있다가 놀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좀 걱정이 돼서 혼자 놀아서 괜찮냐? 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뭐 우리 기독교인인데 뭐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쉬운 아이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이와 진리는 모든 룰의 파괴자예요. 룰이 뭐든 상관없는 아이들. 엄마가 매년 설명을 합니다. I know, but why not? It's just fun. 엄마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알겠다고 알겠다고 나 다 이해한다고. 근데 놀고 싶다고. 그래서 아내는 매년 설명을 해주고 매년 보내줘요. 그리고는 꼭 덧붙이죠. 아빠가 목사라고 말하면 죽는다. 그거는 지켜야 돼, 너. 내년에도 또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고 아, 이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게 혹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아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기도 전에 신앙이 자신의 자유와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어차피 퍼레이드 그거 해봐야 몇 년 더 하겠어요. 한 2, 3년 더 하면 자기도 창피해서 안 나가고 이제 자기 또래들은 애들이나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린 선택, 결정이 아니면 그것이 아이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하면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칼리지만 가도 벌써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버리고, 우리 부모들의 제일 큰 걱정이 칼리지 가고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이해도 안 되는데 억지로 놀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 가니까 너는 퍼레이드 가면 안 된다고 통제를 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는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곳,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미시도 16살이 되면 아이에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해줘요. 16살까지는 아미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키우지만 16살이 되면 아이에게 공동체를 나가서 세상에서 살 건지 우리와 계속 살 건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95%가 남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5%가 나간다고
뭐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나가든 거기에 머물든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지를 자기가 선택해야 그 삶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지. 그것을 누가 대신 결정해주고 누가 강압적으로 선택을 하게 하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아이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올해도 설명해주고 보내주고 내년에도 또 설명해줄 거예요. 매년 해줄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말한 자유와 절제의 이 삶의 태도와 균형을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할로윈 퍼레이드 간다 해도 우리 엄마 아빠의 통제 안에 보호 안에 있는 이상 할로윈 거기 가서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할로윈 퍼레이드 뭐 행사가 뭘 정말 무슨 귀신으로 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 또 좀 걱정이 되겠지만 요즘은 거의 슈퍼히어로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요. 이번엔 사랑이가 그 스시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시가 돼서 나가겠다고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쿠키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쿠키를 앞뒤로 만들어가지고 왜 쿠키가 됐으니까 친구가 쿠키 몬스터 복장을 입기 때문에 자기는 쿠키를 입고 나가야 된다고 쿠키 이렇게 베어 문 쿠키로 만들어서 입고 나갔습니다. 그걸 뭐 귀신을 흉내내는 악영향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저나 아내나 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와 관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보내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자유가 있고 또 성숙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누리고 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